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제가 그럼 처음 받은 손님을 말씀해 드릴게요. 처음에 이게 제자가 되고 와서 이제 신당에 손님이 첫 손님이 진짜 들어왔는데 정말 아무 말을 못했어요. 너무 처음이고 이렇게 손님이 갑작스럽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식은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딱 한마디 던진 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냐. 딱 그 말 한마디만 던져주더라고요. 그때는 애기 때라 무슨 이렇게 신령님들이 입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. 이게 영어로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정말로 아니 저 선생님은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저렇게 하지? 왜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런 소리를 안 해주지?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되게 처음에 막 어머 이거 잘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. 너는 손님이 오면 저만 어떻게 보냐 물어보더라고요. 그냥 생각나는 대로요. 근데 그게 0점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데 그 첫 손님이 왔는데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식은땀이 뚝뚝뚝뚝 떨어져. 딱 굳었어. 긴장해서. 딱 한마디.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냐. 딱 그 한마디만 딱 던져주더라고요. 그분이 사례자분이 등치가 이랬어. 완전히 어디 저기 건달 아저씨 같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.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뭐지 한참의 리니지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게임.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수억으로 잃은 거야.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데는 못 가도 꼭 PC방 옛날에는 거의 집에 뭐 이렇게 뭐 컴퓨터 그렇게 많이 없어서 거의 PC방을 갔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눈만 뜨면 PC방을 가는 거야. 거기에서 이 사람이 많이 금전이고 뭐고 이런 게 재산을 많이 날렸더라고요. 그게 답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답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걸 좀 몰랐죠. 처음 할아버지 제자 돼가지고 첫 굿이 저는 이런 제수 굿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신 양반 자리거지 굿이었어요.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그때 당시 아시는 지인이었었어요. 그분은 근데 상이 났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갔다 오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제자가 상가집을 가냐고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아 그래요? 그래서 안 가다가 몰래 갔다 온 거예요. 몰래 갔다 와서 집 3일장을 치르고 나서 그 집에 자리거지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때 젊은 아들이 죽었어요. 교통사고로. 그래서 이제 못 가게 하더라고. 좀 젊고 이래서.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저 자리거지 뛰었는데 여기는 자리거지를 왜 뛰었냐 여기는. 예? 그럼 굳어 하면 안 되냐고. 그러니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럼 선생님은 그러면 자리까지 못 오겠네. 상가집 못 가게 했으니까. 참 그때 저 뭔 저기로 그런 저기 선생님한테 그런 소리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때 되게 가슴이 아팠어. 자리까지를 하는데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지가 좀 됐었어요. 그래서 엄마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. 근데 약간 그 아이가 장애가 있었어요. 장애가 있어서 엄마가 가슴 조이면서 키운 자식인데 잠깐 눈을 피해서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그 아이가 죽었었거든. 사고로. 뺑소니 사고로. 그래서 그때 자리거지를 하는데 그 아이가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. 그 사례자분 그 일을 하면서 아이 그 혼을 그때는 이제 애기 때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실린 대로만 할 거 아니야. 선생님들이 시키니까. 그래도 애기에도 네가 한번 그 혼을 실려봐라 해서 한번 했는데 정말 제 몸이 진짜 돌아가더라고요. 그 아이 이렇게 몸이 완전히 좀 완전 장애였거든. 그 형태를 보여주는데 그 사례자 그 엄마 너무 진짜 가슴 아프면서 울었을 때 그 진짜 우리가 혼이라도 그 넋이라도 와서 그 자식하고 살아생전에 말 한마디 따뜻한 말 못했던 말 그 말을 전할 때가 제일 가슴 아팠었어요.